안녕하세요. 더 행복한 충남 영상 소식 아나운서 차미혜입니다. 오늘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충남 예산의 한 노인요양시설. 활기찬 프로그램으로 21명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행복한 삶을 돕고 있는 노인요양 전문기관인데요. 네, 이게 여닫이 문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복도가 보시다시피 협소해서 이곳은 비영리법인 기관으로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운영비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처럼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24시간 돌봐드리지 못할 때 가슴이 아파요. 인건비 부담을 좀 줄이고 우리 직원 복지와 또 어르신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충남도의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두루누리 사업지원금 차액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근로자 고용으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전액 감면됩니다. 이 밖에도 충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난 및 지역소득 역외 유출 심화 등에 따른 대응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지난해 5천억 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2022년까지 6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남도는 이달부터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도 시행합니다.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 파악 및 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남을 건설하고 실질적인 지원 등 소상공인 안정화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8일 충남도에선 2019년 충남 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능경기대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간 진행됐는데요. 이날 시상식에서 충남도는 대회 유공자를 포함해 모바일 로보틱스 등 37개 직종 입상자, 4차 산업혁명 대비 특성화 직종 드론 등 4개 직종 입상자의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제5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도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지난 9일 충남도는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을 위한 충남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충남도 내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노사민정이 힘을 모으기로 한 건데요. 충남 노사민정은 지역실천단을 구성하고 토론회와 교육 홍보, 공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산업 안전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충남도는 제주도 하나로마트에서 충남 제주 농산물 상생유통협약의 일환으로 판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제주시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양지사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간담회도 가지며 상생을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제주와 유통협약을 더욱 체계화해 연매출 4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탁 트인 바닷길을 따라 해돋이와 해넘이를 함께 볼 수 있는 사진 찍기 명소로 알려진 곳.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며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기 좋은 이곳.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봄의 해변 충남 당진 외목마을입니다. 이 외목마을은 외가리가 목을 길게 뻗은 것처럼 바다로 뻗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외목마을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은 충남 당진의 봄바다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이곳의 랜드마크인 30m 높이의 외가리 조형물 뒤로 작은 섬들과 갯바위 너덜지대가 어우러진 해변이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여기가 다른 해변과는 다르게 이 바다 소리도 찰랑찰랑 들리고 그리고 이 자갈 밟는 소리도 자박자박 들리는 게 너무 소리가 좋아서 계속 걷고 싶은 느낌입니다. 한적한 바다를 보며 인생사진도 찍어보고 작은 배들이 떠있는 바다를 보고 있자니 마음까지 시원해지는데요. 외목마을과 인접한 장고항에 들어서면 사진에서 많이 보던 작은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붓을 거꾸로 꽂아놓은 모양의 바위가 바로 촛대바위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 웅장한 바위가 바로 노적봉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불을 피워서 배를 부를 때 쓰는 봉수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등대 모습 같기도 하고 웅장한데요. 제가 당진 장고항을 찾은 진짜 이유는 사실 1년 중 지금이 아니면 만나기 힘들다는 귀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실체입니다. 아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오늘 잡아오신 건가 봐요? 예, 예. 이런 물고기는 처음 보는데. 네. 이건 장고항에서 아주 유명한 것인데 한번 맞춰봐요. 이게 제가 보아하니 얘네는 멸치의 새끼 맞죠? 갈치의 새끼? 날치의 새끼? 그것도 아니에요? 대체 뭐죠? 흔히 멸치나 뱅어의 치어로 알고 있는 실치는 사실 흰 배도라치의 치어입니다. 1월쯤 태어난 실치는 조류를 타고 연안으로 이동해 2-3개월쯤 성장하다가 3월이 되면 얕은 곳으로 이동해 우리와 만나게 되는데요. 덜 자라거나 더 자라도 맛이 없어서 실치철은 지금이 딱입니다. 장고항이 실치로 유명한 이유는 실치는 잡으면서 일찍 죽기 때문에 산지인 장고항에서 먹어야 잡수야 싱싱하게 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사장님, 제가 이 실치 요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게 유명한 걸 한 번도 못 드셔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요즘 여기 한철이거든요. 장고항에서 네. 나오는 실치인데 실치 회 무침. 실치하고 양념하고 비벼서 이렇게 드시면 새콤달콤하니 입맛 없을 때 드시면 참 좋아요. 먼저 식사하실 때는 이게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랑 실체가 좀 궁합이 맞아가지고 저희 엄마 때부터 그렇게 해서 주면 참 맛이 좋더라고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죠? 실치 부침개라고 이게 실치가 칼슘이 많잖아요. 네. 애들한테도 참 좋고 칼슘이 많아서 어르신들도 좋아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야채의 아삭하고 또 새콤한 맛이랑 실체의 담백한 맛이 만나서 맛이 두 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는데요? 투명한 살에 든 것은 바로 여린 봄바다. 이 실치잡이는 충남의 당진, 보령, 태안 등의 앞바다에서 주로 하며 이곳 당진의 장고항이 실치로는 가장 유명합니다. 봄바다의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이곳 당진에서 맛있는 실치도 먹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4월 27일부터 이틀간 실치축제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도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